다음 소식입니다. 다음 달부터 연소득에서 갚아야 할 원리금이 80%가 넘으면 추가로 대출받기가 힘들어질 전망입니다. 1년치 소득에서 갚아야 할 빚을 따져 대출해주는 DSR 규제가 더 강화되기 때문입니다. 박규준 기자입니다. 연소득이 4,500만 원인 김모 씨. 주택담보대출과 할부대출, 신용대출을 합쳐 1년에 3,800만 원을 빚 갚는 데 쓰고 있습니다. 주택담보대출로 해서 상당 부분 그 LTV 부분 최대한 맞춰서 제가 대출을 받았고요. 거기서 이제 자동차 할부금융도 있고 마이너스 충당 부분도 있고 상당히 좀 여기저기에 좀 그 대출이 많은 상황인데 당장 다음 달에 지금 그 일이 있어서 그 신용대출을 좀 받으려고 합니다. 김 씨는 현 상황에선 추가 대출이 가능하지만 다음 달부터 사실상 힘들어집니다. 현재 은행이 위험 대출로 삼는 기준은 DSR 100%. 연소득보다 원리금 상환액이 많으면 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하겠다는 겁니다. 하지만 DSR 100%를 넘는다고 해서 대출이 탈락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. 신용이 지금 가능 금액 제한이 저희가 150%고 담보가 200%.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금융당국은 대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 DSR 기준을 100%에서 80% 내외로 낮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신규 대출에서 고 DSR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일정 수치 이하로 관리할 계획입니다. 예를 들어가지고 고 DSR 비율을 한 50%로 했다. 그럼 차지하는 비중이 그런 게 무지 많을 거 아니에요? 차지하는 비중을 넉넉히 줘야 될 거고 두 개 세트로 정해져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다만 대출 기준을 과도하게 엄격하게 할 경우 소득 대비 빚이 많은 저소득층이 대출 절벽에 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. 고 DSR 비율을 줄이고 15%로 운영을 해라. 그러면 꽤 많이 줄여야 되겠죠. 촉발되는 사람 웬만하면 좀 커트를 시켜야 되겠죠. 금융당국은 이르면 이달 말 고위험 DSR 기준과 비중을 정한 뒤 다음 달부터 시중은행에 일괄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. SBS CNBC 박규준입니다.